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 전치사 뒤에 명사가 되니까 ing 처리했죠. 그럼 연구에서 자, behavior, 행동. 자, 한번 행동을 연구하는 데에서 자, 원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사람은 시도하는데 to keep 목적어 유지하는 것을 동물을 자, in 어디에? 자, in as 썼죠. as natural as. 자, 가능한 한 자연적인 상태로 형용사가 명사 수식 가능한 한 유지하려고 노력해. 자, trouble. trouble 문제는 is that 동격으로 쓰였고요. 자, in its normal environment. 자, 어디에서? 자, 이 일반적에서 일반적 갑자기 안 되네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 그 동물들은 아마도 maybe 동사 원형. 자, be 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갔죠. 자, in이 not accessible이요. 그러면은 접근 불가능. 조금 불가능해.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자, 그리고 its behavior. 그것의 행동은 obscured는 애매모호해진다. 라는 뜻이고. 애매모호가 못 알아듣네요. 죄송합니다. 애매모호해진다. 애매모호해진다는 평가하기가 어려워진다. 라는 뜻이에요. 자, on the other hand.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연이 아니고 딴 데겠죠. 반면에. 자, 만약에 it is brass. it은 아까 나왔던 animal이죠. 자, 이 동물이. 자, is brass은 수동으로 썼죠. 가져와진다면 into laboratory 실험실. 실험실로 데려와진다면 이츠는 이 동물의 일반적인 행동의 패턴들은 자 maybe 아마도 자 hopelessly 부사 삽입절이고요. 자 be 어떻게 돼요? interfered 된다. 그러면은 수동으로 개입되게 된다. 자 hopeless는 뭐 희망이 없게 개입이 된다. 개입 되게 된다. 자 with 뭐와? 자 by captivity. 아, captivity는 사로잡다의 뜻의 captive. 뭐라 그러죠, 이거? captive. 한국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 captive. 갇혀진. 아, 효진. 자, 갇혀진 상태에 의하여. 자, 혹은 by subjecting is artificial experimental situation. 자, by ing 수단임으로 by subjecting. 그래서는 피실험화함으로써. 자, 피실험 대상이 됨으로써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동물을 artificial은 인공적인, 자, experimental situation은 실험의 상황에 피실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이게 해석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opeless는 빼고. 자, 그 다음 this problem. 자,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란 말은 뭐예요? 동물 연구의 어려움. 자, 자연에서 관찰하든 실험에서 관찰하든 이런 어려움은 자, immediately. 자, 그래서 동물 연구의 어려움인데 에서는 인공으로 이거 이렇게 버벅거리죠. 오늘 죄송합니다. 인공에서의 자, 동물 연구의 어려움은 즉시 multiplied는 배가 된다. 몇 배가 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그 동물이 오퍼레이터에서 작동하다 보다는 뜻이 수술되어진다면. 그래서 오퍼레이션 수술이라는 뜻으로 썼어요. 자, on is anyway 어떤 식으로. 자, such에서는 like의 뜻이죠. 아, 오늘 수업발이 영 안 받네요.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having record recording electron stock. have가 해서 사역동사로 쓰였고 목적어인 recording electron은 기록 전자극 장치. 자, 기록 전자극 장치가 자, having 뒤에 사역동사지만 두 개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수동의 뜻이니까 stuck pp로 썼어요. 그럼 끼어 들어갈 때 it's 이 동물의 두뇌. 그러면 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술되어지면 이 어려움이 배가 된다. 그럼 여러 배로 늘어나서 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동물의 행동 과학자들은 must therefore 삽입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compromise 빈칸 넣게 될 수 있습니다. 자, compromise는 뭐냐면 타협하다. 타협해야 돼. 자, between inconvenience. 그럼 불편함 사이에. 자, 불편함이 첫 번째가 자연 상태에서 관찰 어려움. 두 번째가
인공 상태에서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어려움. 이거 사이에 절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of 전치사리 ing. 그래서 연구해. 자, 동물을. 자, in its natural surrounding. 자, 첫 번째가 in 어디요? 자연적인. 자, surrounding은 환경. 진짜 오늘 알파고도 안 도와주네요. 환경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in 생략됐고요. The artificial of subjecting it. 자, 그래서 artificiality, 인공의 이 실험 대상을. 그래서 이게 1번, 2번 사이에. 자, 그 다음 밑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o the natural condition of the laboratory. Unnatural이죠? Non-natural. 부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실험실에. 그래서 between 아까 전에 어떤 1번, 2번 사이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타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자, frequently에서는 종종. 자, both approach가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1번, 2번의 저 자연과 인공 두 개 다 접근법. 진짜 프러스트레이팅 하네요. 접근법은 법들이 둘 다 사용되어진다의 수동태. 자, 그 다음 first one and then the other 썼어. 그래서 one, the other 구조로 끝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는 one이 자연 상태의 관찰을 먼저 한 다음에 the other one, 인공 상태의 관찰을 하는 순으로 잘 한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의 원숭이들로 도망다니까 연구를 할 수 없고 실험실 이렇게 가다 나오면 애새끼 표정 보세요. 지금 완전 돌아버리죠. 이러니까 실험 결과 안 나오겠죠, 제대로. 그리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컴프로마이즈 해야 된다가 주제가 됩니다. 아, 오늘 좀 갑자기 수업발이 안 받아서 보복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 행동 연구는 자연 환경과 실험실에서의 연구 방법을 절충해야 한다.